묶는 것도 예를 들어서 아, 나 내가 너무 조금 작아 보이지 않을까? 조금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. 이목구비가 화려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. 이목구비가 화려한 머리 묶는 게 예뻐. 이목구비가 눈 크고 코 크고 입큰 애들은 머리 딱 묶으면 너무너무 예뻐. 근데 내가 아, 선생님 내가 이목구비가 너무 크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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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진 않아요. 화려하진 않아요. 그러면 반 묶음 정도를 하면 돼. 그리고 내가 아까 말했던 머리 길이가 이 정도야. 딱 쇄골라인에 똑 떨어지는 길이잖아. 이명리라고 롯데홈쇼핑 붙은 친구야. 한 작년에 붙었나? 서인이 들어갈 때 들어갔대. 16년도. 16년도에 붙었어. 내가 만약에 머리 묶은 머리가 조금 아리까리한 거야. 선생님,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그러면 반 묶음. 이 묶음을 이 머리 스타일하면 실패할 확률 굉장히 줄어들어. 왜냐하면 머리 긴 느낌도 나고 머리를 묶은 느낌도 같이 살릴 수 있기 때문이야. 그래서 반 묶음은 그냥 깨끗하게 묶어주세요 하고 머리 한쪽 빼고 한쪽 뒤로 넘기는 거. 양쪽 머리를 빼는 경우는 거의 없어, 얘들아. 하다못해 이렇게 치렁치렁한 머리 양쪽으로는 안 뺐잖아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양쪽으로 빼면 안 된다는 거야.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보이고 머릿결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.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게 이거야.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드는 머리 스타일이야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깔끔하게. 이렇게 해서 내가 반 묶음을 하든 아니 깔끔한 웨이브 정도 넣어서 요 정도 길이를 맞추겠다라고 생각하면 돼. 그리고 이제 액세서리로 들어왔어. 액세서리 하는 게 좋을까? 안 하는 게 좋을까?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남자의 시선이야. 여자의 시선은 어떨까? 그렇지. 얘들아, 귀걸이를 하고 안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야. 그래서 승무원 시험 보는 애들 꼭 어떻게 진주귀걸이 하나 딱 붙는 거 하고 가잖아. 화려한 거 하는 거는 선생님 볼 때는 시선이 분산돼도 좋지 않아. 막이막 드롭형이라는 막이 화려한 막 라운드 막 뭔가 엄청 화려한 거막막 샹들리에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. 이런 거 하지 마. 근데 뭔가 반짝이는 게 있으면 사람을 되게 예쁘게 보일 수 있어. 그래, 귀걸이를 하면 사람이 30% 예뻐 보인다라고 하잖아. 그래서 선생님은 꼭 귀걸이를 챙겨가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그래서 귀걸이를 화려한 걸 하라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 프로필 사진에서 한번 보여줄게. 깔끔하고 똑 떨어지는 거.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? 반짝거리는 게 조명 하나 딱 비쳤다는 느낌인 거잖아. 그래서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크지 않고 반짝거리는 느낌이야, 얘들아. 뭔 느낌인지 알겠지? 크지 않고 화려하지 않고 그 대신 빛이 착 나는 느낌이야. 그런 귀걸이라면 훨씬 더 예뻐 보여, 예뻐 보여. 넘어가 볼까? 그리고 목걸이 얘기해야 되는데, 얘들아. 목걸이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알았어. 목걸이를 하면 어디로 가, 시선이? 목으로 가. 목걸이 하는 애는 없어. 목걸이는 하지 말라는 거야. 이 장의 포인트는 그렇지. 목걸이는 하지 말라는 거야. 목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나도 마찬가지고, 뒷장에서 다 대부분의 아이 목걸이 안 했어. 귀걸이는 얼굴 라인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귀걸이는 하라는 거야. 딱 붙는 거, 반짝이는 거. 근데 목걸이를 하게 되면 어떡해? 목걸이로 시선이 가기 때문에 나한테 시선이 올 확률이 적어진단 말이야. 목걸이는 하지 마. 그리고 목걸이를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, 목도 길어 보이지 않아. 살이 보이는 게 훨씬 얼굴이 예뻐 보이거든. 맨살이 보이는 게 얼굴이 예뻐 보이기 때문에 목걸이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넘어갑니다. 봐봐. 스타일을 봐봐, 얘들아. 얘는 윤서, 이제 권윤서 핸드홈쇼핑, 김은아도 지금 현대가 있어. 예전에 롯데 있었고. 봐봐. 내가 이걸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? 여기는 목이 드러나는 거, 여기는 팔이 드러나는 거.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, 얘들아? 강조했어요. 강조도 강조고 봐봐. 만약 이게 옷이 팔을 다 가린 사진이라고 생각해보자. 어떤 느낌이야? 되게 답답해. 그치? 살이 보여서 얼굴이 환해 보인 거야. 그래서 아이들이 나한테 선생님 긴팔을 입어요, 민소매를 입어요라고 얘기해. 무조건 민소매, 그러니까 끈은 입으라는 건 아니야. 하지만 팔이 보이는 게 예뻐, 목이 보이는 게 예쁘다는 거야. 무슨 말? 아까 선생님 사진도 어땠어? 자켓을 입었지만 안쪽에는 다 이너는 목이 다 보이는 것처럼 딱 일자내구로 맞췄단 말이야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살이 보여야지 예뻐. 그러니까 윤서도 마찬가지야. 이게 만약에 옷으로 다 가려져 있다고 생각해봐. 그러면 이거 따로 놀고 이거 따로 노는 거야. 근데 지금 살이, 맨살이 예쁘게 보이니까 얼굴이 환하게 짠! 이런 느낌이잖아. 그리고 은하도 마찬가지야. 이 옷이 여기까지 올라왔다라고 생각해봐. 이 옷이 다 가렸어, 이만큼은. 어떨 것 같아? 되게 답답한 거야. 그러면 어떻게? 내가 생각했을 때 사람이 얼굴이 딱 보여야 되는데 그런 느낌으로 사진이 답답하네. 그럼 시선이
안 가게 되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원피스를 입는다 그래도 차이나 내기든 반차이나 내기든 올라오는 건 안 좋다는 거야. V가 됐던 일자가 됐던 안쪽에는 목살이 보이는 게 훨씬 예뻐요. 목이 보여야지 시원하고 예뻐. 목 길이가 길면 더 예쁘고 목 길이가 짧다 하더라도 아내를 최대한 여기는 보이는 게 좋아. 뒤쪽에서도 선생님 이제 피드백 했던 거는 다른 포인트지만 다른 애들 사진 봐더라도 여긴 대부분 다 노출되어 있어. 그리고 팔도 마찬가지. 꼭 이렇게 민소매가 아니더라도 퍼프 소매 정도 있잖아. 내가 선생님 여긴 조금 가리고 싶어요 라고 할 수 있어 얘들아. 그러면 요 정도 퍼프 소매라도 살은 보이는 게 훨씬 예뻐. 예뻐.